영화는 과거 폴란드가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해 분할됐던 시기, 반역 행위로 잡혀온 폴란드인 야누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고문을 이기지 못한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해 그는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렇게 야누스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요 인물로는 다소 냉소적으로 보이는 미국인 스미스와 이것저것을 알려주는 영화배우 출신 카바로프.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범죄자 발카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의 실세이면서 유일하게 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유를 위한 탈출을 계획하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누스는 스미스에게 카바로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역시나 그의 말대로 카바로프는 탈출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국 그를 제외하고 함께하기로 한 수감자들과 당장 오늘 밤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결국 반협박적으로 합세한 발카까지 총 7명은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이 지옥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고 날이 밝고 이 사실을 알아챈 교도관들이 급히 그들을 쫓습니다. 그렇게 수용소에서 무사히 탈출한 일행들. South. 이들은 막대기 그림자와 솔방울을 이용해 방향을 파악하고 최종 목적지 몽골로 향합니다. The border of Mongolia. We have no more matches, but still we have Khabarov's flint. Barbed wire. He's making a fish hook. Come on, lots of wood. 그렇게 철조망을 이용해 먹을 것을 구하고 부싯돌로 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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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다름 아니라 야맹증이 있는 한 명이 길을 잃었다는 것. 야누스! 결국 시간이 지나 찾은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find the lake. 그렇게 야누스는 배고픔에 지친 일행들을 대신해 혼자 호수를 찾으러 떠납니다. 결국 야누스의 희생으로 호수를 발견하고 이들은 물과 먹을 것이라는 희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거하려 하는데 그건 아직 어려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She's on the run, not like us. Janusz, we have no choice. Hey! Hey, hey, hey! Easy, easy, easy. Pull it, pull it. Right there, yeah. Her name is Irena. 그냥 모른 척 하기엔 너무 눈에 밟혔는지 일행 중 한 명이 그 소녀를 데려오고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긴 일행들은 그녀를 받아줍니다. 드디어 그 고생 끝에 러시아 국경을 넘는 일행들. There are many prisons. They don't find me. We wouldn't know what to do with it. It's very good. Good luck, Olga. 그렇게 자신의 조국을 떠날 수 없다는 발카와는 여기서 헤어지고 남은 일행들은 마침내 목적지인 몽골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공산국가가 되어 있는 몽골의 모습. So it's here too. This changes everything. 유럽인들이었던 이들은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공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How far is China? Is China free? We're fighting the Japs. 이때 결국 야누스가 선택한 방법은 히말라야를 넘어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로 가겠다는 것. We walk. 하지만 히말라야 전에 이들을 기다리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비 사막. 안타깝지만 그녀는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얼마 못 가 같은 증상을 보이던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습니다. I really like this one. It is just a sketch. It's almost like a photography. The shadows. Mister, I'm done. Just leave me here. Girl, mister. What? I know your son's name. Saying his name won't bring him back. 사실 그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 억지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은 야누스의 아내처럼 고문에 못 이겨 거짓 고발을 했고 즉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Then they shot him in the head. But you'll never be able to forgive her for what she's done. I have to get back.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정을 이어가던 일행들은 마침내 네 명 모두 무사히 티베트에 도착합니다. 티베트! 인디아! 인디아, yes. You wait. Until spring. We can't cross the mountains in winter. He said it was difficult. We're given to exhaustion. No, it's not giving in. What about you, mister? China. There's a U.S. military mission there. I'll just keep walking. Yanush! Yanush! 그렇게 중국으로 가겠다는 스미스를 제외한 세 명은 히말라야를 건너 인도에 도착하고 노인이 되어 아내를 만나는 야누스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주인공이 쓴 회고록 형식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로 약 6,5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횡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인공이 아내를 만난 것은 영화적 설정이며 실제로는 폴란드로 돌아가지 못했고 같이 여정을 함께한 일행들은 인도에서 헤어진 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액션 위주의 탈출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오로지 자유를 위해 걷는 그들의 의지와 그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저 편안한 지금의 삶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좋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몰입감이 상당했고 또 실화 소재인 만큼 큰 감동도 전해지는 작품으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